자, 저희가 이제 챕터 7장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한 대까지는 커밋시켜드리겠습니다. 커밋, 팀의 커밋. 예, 커밋시켜드렸고요. 몇 가지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썼고. 그 다음에 챕터 6장은 저희가 부유기체 만들어서 걔를 이제 태그 형식으로 만들어보자. 그게 이제 자바 빈입니다. 자바 빈. 그래서 그 set, get property라는 걸로 get property란 걸로 이제 getter를 호출하고요. set property란 걸 이용해서 그 setter를 호출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출력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해일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7장인데요. 7장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직접 몸소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해주시고요. 프로젝트 만듭니다. 다이나믹 프로젝트이죠. 다이나믹 프로젝트 만드시고 챕터 7장, 6장은 뛰어넘어갑니다. 07 이렇게 7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교재대로 지금 쓰고 있고요. 여기다가는 EL 쓰시고요. ELN JSTL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지금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면 서블릿 할게 아니라 JSP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finish 누르시면 되고요. 서블릿 같으면 웹.xml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next 눌러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JSP 가지고만 할 거라서. 자, 지금부터 로그인 처리를 할 거예요. 로그인 처리. 그 메인에, src 메인에 웹APP, 이해일체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if문이 필요하니까 JSTL도, if문을 쓰는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그 태그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려면, JSTL을 하려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 그냥 안 되고요. 뭔가 누군가 코드를 짜놨어야 돼요. 그래서 웹APP에 오시면 웹-inf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lib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등록하면 자동으로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됩니다. 자르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이제 얘가 자동으로 등록되게 돼 있습니다. 자, 카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카페. 웹장 매니아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가시고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 하셔서 검색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저희가 찾는 게 JSTL.jar 파일입니다. 자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저기 되게 많이 널려 있어요. 아시겠죠? 자르 파일이. 그중에 저희 JSTL 자르니까 맨 처음에 맨 위에 나온 거 7240번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게 되게 많죠? 그 중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자르 파일. 여기 JSP 라이브러리입니다. 드라이버들이, 자르 파일이 되게 많죠? 사실은 이런 거, 요거 태그 만들어 쓴 겁니다. 제가 사용자 태그를 만들어 쓴 건데,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희 JSTL 1.2 자르, 얘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내 컴퓨터에 저장하시고요. 네, 저장이 다 됐습니다. 금방 됩니다. 금방. 네, 폴더 여시고요. 게시글 번호 7240번. 7240번. JSTL.jar 쳐가지고, jar 쳐서 검색을 하시고요. 아시겠죠? 검색은 이제 JSP, 여기 JSTL.jar라고 쳐가지고 검색을 하시고, 그 메뉴 나와 있는 7240번 글. 예, 됐죠? 네. 하시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JSTL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서 처리를 한다. 자, 이렇게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걸 폴더를 여세요. 여시고, Eclipse 열고, 지금 이제 폴더 열려져 있는 것에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탐색기에서 그냥 복사, Ctrl C. 그 다음에 Eclipse LIB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지금 위치는 이제 프로젝트 안에 SRC 메인에 웹APP 밑에 웹-inf 밑에 LIB.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제 자바 리소시스 안에 라이브러리스라는 게 있으시고요. 웹 APP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게 등록이 돼요. 여기 이제 책처럼 쌓여져 있는 라이브러리에 자동 등록이 돼 있죠. 이렇게.
거기 안에 집어넣으면 이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그 LIB 폴더에다 집어넣으면 라이브러리로 자동 등록이 되는데 등록하는 종류는 웹 APP, 웹 응용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됐죠? 그럼 JST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되셨고,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저희가 로그인 처리에 대한 이일객체와 JSTL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이 로그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폴더는 모두 닫겠습니다. 모두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스는 그 여기 쿠키 앤 세션에서 세션 정보를 했었던 이제 로그인 웹 APP에서 저희가 세션에 해당되는 세션 폴더를 그냥 복사하시는 거죠.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C 폴더체를 복사하시고요. 폴더를 통째로 복사해 주세요. 하시고 SRC에 메인에 웹 APP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좀 해주시고요. 세션 로그인에서 이렇게 로그인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서 요거를 이제 F2 눌러서 로그인이라고 쓸게요. 로그인. 그럼 이제 금방 로그인 폴더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요. 로그인 폴더. 빨간 줄 났네요. 빨간 줄 나는 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여기 보면 검점 앱장 밑에 멤버의 부여에 로그인 부여가 없어요.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빨간 줄을 막 내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럼 걔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바 리소스 안에 SRC 메인의 자바 여기 패키지를 통째로 복사하시고요. 여기 자바 리소스 안에 SRC 메인의 자바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되셨나요? 네, 만들어졌는데 얘는 여전히 빨간색이에요. 이해되시죠? 여전히 빨간색이에요. 이유는 지금 이제 JSP를 우리가 짜잖아요. JSP입니다. JSP고요. 여기는 자바 쪽입니다. 자바인데 JSP에서 얘를 클래스로 만들어요. 그죠?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어요.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오류 났어요. 오류. 근데 얘가 참조하고 있는 클래스가 얘 때문에 오류 났어요. 요 때문에. 얘를 참조하고 있는데 얘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고 있다. 아시겠죠? 근데 얘를 만들어 넣었어요. 그러면 누가 확인해요? 얘가 확인하는 게 아니죠. 얘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오류 난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지가 계속 되고 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얘를 컴파일을 다시 한번 해주게 만드셔야 돼요. 하는 방법은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이게 한 개의 천줄 지우는지 하고는 그 뭔가 변경을 하세요. 변경을 하고 저장하면 클래스를 다시 만들면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확인을 하면 아, 있구나. 그러면서 오류가 사라져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로그인 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지금 로그인 부여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한 개 수정을 해요. 스페이스 바나 이런 거 한 개 누르시고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얘네들을 이일객체와 JST를 이용해서 싹 바꿔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여기 이제 캐스팅해서 이렇게 파는 것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일객체나 JST를 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캐스팅도 다 해주고 다 해줍니다.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아, 왜 개발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디자이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야, 그죠? 애쓰고 힘쓰는 거야. 좀 개발자를 위해서 좀 애쓰고 힘써주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그 이일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일단은 오른쪽 마우스번 눌러서 뭘 한 게 해보시냐면 이제 프로퍼티스 가세요. 프로퍼티스 가시고 지금 서버 찾으시고요. 서버를 이제 통계 로컬호스트에다가 돌릴 거예요. 그 타겟 런타임은 현재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버는 지금 선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서버 선택하시고 어플라인 클로즈 하세요.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서버스 지금 돌고 있는 거는 죽여주세요. 일단 죽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 로컬호스트 서버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Add and Remove 하시고요. 지금 프로젝트를 추가시켜주세요. 추가. 지금 프로젝트가 계속 이렇게 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패스를 따로 만들어야 충돌이 안 일어나겠죠. 이해되시겠죠?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패스를 따로 만들고 있고요.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됐죠? 자, 이제 로그인 폼부터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폼. 지금 로그인 폼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if가 들어가 있어요. if는 JSTL을 이용해서
얘는 나중에 지울 거예요. 그래서 JSTA를 이용해서 이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JSTA니까 태그 라이브러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 오덴션 여기다가 엔터 치시고요. 꺽쇠 표시 포인트 쓰세요. 그 태그를 쓰려면 골뱅이 쓰시면 골뱅이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태그 라이브러리가 세 번째 있어요. 태그를 등록해서 사용하겠다. 됐죠? 예. 그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여기 태그 라이브러리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엔터 치세요. JSTA를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세요. 그럼 프리픽스가 있죠? 프리픽스 앞에다가 뭘 쓸 거냐? 라는 건데 C 쓰겠다. 꺽쇠 표시 C 이렇게 쓰면 아 JSTA를 지금 태그 라이브러리 등록된 걸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잠깐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볼뱅이 다음에는 이렇게 떨어져 띄어도 되고 붙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되시겠죠? 하시고 그 다음에 C로 할 건데 이게 다른 거랑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태그 라이브러리의 URL이 있습니다. URL 디렉토리가 있고 지금 디렉토리에 쓸 건 아니고 URL입니다. URL 지금 하시면서 이 그 JSTA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URL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태그의 이런 태그의 분류에 해당되는 것을 이게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네임스페이스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뭘로 쓰고 있냐면 URL로 쓰고 있어요. URL로 등록을 다 해서 그 URL이니까 URL을 쓸 때 URL이 그 충돌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URL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URL 선택하시고요.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 누르세요. 누르시면 URL, JSTL에서 URL로 등록된 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면 JSTL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등록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나와야 JSTL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 중에 맨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어 if, else, if, 뭐, for,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코어입니다. 코어. 세 번째 코어입니다. 코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있어요. 그럼 밑에 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다른 게 나와요. 아시겠죠? 예, 세 번째 거 엔터 치세요. 그럼 이제 나오시고요. 저장하세요. 저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류가 사라졌죠? 지금 아까 오류가 났었는데. 사라지게 만들어서 쓰고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라이브러리 쓸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등록을 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if 문장 대신 JSTA 쓰시고요. 그 2.17을 쓸 때는 1번 페이지 컨텍스트, 2번 리퀘스트, 3번 세션, 요 세션입니다. 4번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는데 꺼낼 때 그냥 로그인으로 썼으면 로그인점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 캐스팅 안 하셔도 캐스팅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캐스팅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어요. 지웁니다. 이게 필요 없어졌어요.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골뱅이에서 디렉티브 태그를 만들어 왔는데 디렉티브 태그가 이제 그 화이트 이제 빈 공백 공백 줄로 생깁니다. 한 줄씩 생겨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거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여기 이제 그 흰색으로 생기는 건 지워주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그 지울 때 사용하는 게 트림이죠. 트림 트림 디렉티브 화이트 스페이스 폴스로 되어 있는 거를 트루로 바꿔주시면 얘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요거 한 줄이 자바니까 자바 하면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한 줄씩 만들거든요. 요게 엔터 친 거죠. 예, 엔터 친 것 때문에 BR 태그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소스가 BR 태그가 아니라 역슬래시 R 이렇게 해서 줄바꿈이 돼요. 줄바꿈이. 그래서 줄바꿈이 계속 돼서 빈 줄이 하나, 둘, 세 줄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그 트림 제거해라. 디렉티브. 여기 디렉티브 태그인데 디렉티브의 화이트 스페이스 빈 공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트루로 바꿔주면 이제 지워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존재하게. 그 소스 보기에서 나타나게 돼서 좀 보기가 흉해가지고 지우라고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제 태그를 C 태그를 만들어 왔어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L 태그로 저희가 로그인 했을 때 나타나는 태그를 이렇게 EL 태그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if 문장을 지우시는 거죠. 꺽쇠 표시 포인트 이런 거 싹 다 지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를 싹 다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시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제 보여주게 하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보여지게 하자. 그러면 C if 문장이 들어있는 게 코어로 우리가 코어 C 땡땡 이렇게 써놨는데
코아가 JSTL로 등록을 시켜놓은 거예요. if입니다. c-if.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습니다. if.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요게 어디까지냐면 컨트롤 X 눌러서 웹폼 태그를 둘러싸고 이렇게 태그가 있으면 요게 테스트를 만족하면 나온다. 되셨나요? 만족하면 나옵니다. 그 테스트 안에다가 ENH를 이용해서 달러 중간을 열고 empty, empty.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데 empty login. login이라는 게 비어있으면 비어있으면 로그인을 안 한 거예요. 요게 지금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이제 얘가 로그인이라는 게 널이면 세션에서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가져왔는데 걔가 널이면 이런 얘기예요. 널이거나 아니면 이제 비어 있으면 길이가 0이면 이런 뜻인데 그런 경우에 비어 있으면 이제 요게 보이도록 하자. 그 요건 반대죠. 그 밑에 있는 건 반대입니다. 요거 폼 태그가 보이는 것은 태그를 보시면 이렇게 눈에 이제 편안해졌죠. 꺽스페이스 퍼센트가 사라지는 순간 되게 편안해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을 만드는 거, 테이블을 볼 때는 요거는 위에 거는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건 로그인이 됐을 때 이런 얘기죠.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요거는 그 태그로 보시면 주석 처리된 태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C 태그 밑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안을 때 로그인 해라 이거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컨트롤 시프트 C 누르시면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 요거는 자바인데 자바 안에 여기는 HTML입니다. HTML이니까 HTML 주석을 다는 거죠. 얘는 로그인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로그인이 되어 있다 하시면 여기다 꺽쇠 표시 또 C땡땡 if를 써서 그 안타깝게도 이 JSTL에는 if는 있는데 else가 없어요. else가. 아시겠죠? 그래서 else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슬래시 if를 컨트롤 x 눌러서 테이블이 끝나는 점 있죠? 테이블이 끝나고 로그아웃까지 되는 거 중괄호 닫고 이제 지웁니다. 이런 거 이제 안 쓴다고. 그러니까 앵커 태그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컨트롤 v if 문장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고요.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때 테스트는 이일극체 달러 중괄호 열고 이일극체입니다. empty 비어있다 그 다음에 로그인 로그인이 비어있다 이거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거의 반대 느낌표 붙여서 비어있지 않다 로그인이 되어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이제 로그인이 되어있을 때 로그인이 되어있을 때 정보를 출력하는 거죠. 정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정보를 출력하는 걸로 씁니다. 자, 안타깝게도 if 문장에서는 else가 없어가지고요. 이게 느낌표 붙여서 하게 되고요. 여기 이해일체입니다. 달러 중간을 열고 여기서 이해일체인데 이거 처리를 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이 테스트 다음에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쓰는 거예요. if 그 우리가 if 문장을 만들면 if 가로열고 닫고 사이에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가로열고 가로닫고 사이에 있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출력하게 만들면 되고요. 출력해라 그리고 true 아니면 false를 출력해라 이런 얘기고 느낌표가 붙었어요. 얘는 반대란 얘기죠. 비어있다 empty가 비어있다 이런 얘기고요. 로그인이 비어있으면 로그인을 되지 않았다. 로그인이 비어있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었다. 아시겠죠? 정보를 출력하게 만드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쓰면 로그인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로그인 안에 있는 뭔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쓸 때에 앞에 아이디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쓸 때에 달러 중괄호 열고 로그인이라고 치시고요. 점 쓰세요. 점 쓰시고 아이디를 출력하자 그러니까 아이디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로그인 객체 로그인이 들어있는 게 로그인 부여가 들어가 있거든요. 로그인 부여를 집어넣을 거예요. 아시겠죠? 집어넣는데 여기 아이디라고 썼습니다. 아이디라고 쓰면 요거는 이제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터를 호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지우시고요. 달러 중괄호 열고 로그인 점 아이디니까 여기가 아이디네요. 여기 앞에 있는 건 네임이네요. 네임 앞에 있는 건 네임 이렇게 출력을 하세요. 되셨나요? 네. 출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오류라고 있는데 오류난 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뭐 띄어쓰기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시면 되는데 안 되네요. 예. 그냥 내비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요거 나중에 지우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등급도 마찬가지. 등급도 달러 중괄호 열고 그레이드 등급이 그레이드 네임이죠. 그래서 로그인 안에 보면 점 그레이드 네임이 있다. 그레이드 네임
내미는데 얘를 갖다가 써자 이렇게 써있어요. 다 완성을 하니까 빨간 표시가 없어지죠. 얘도 지금 현재 없는 거하고 동일한데. 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쓰시면 이제 달러 다음에 이렇게 쓴 거를 이해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해객체에서 로그인이라고 쓰면 로그인은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지, 두 번째는 리퀘스트, 세 번째가 세션, 네 번째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그 찾기를 여기서 순서대로 찾습니다. 페이지에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있냐? 찾아보고 없으면 그 다음에 찾는 게 어디예요? 리퀘스트에 있냐?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없으면 서브 세션에 있냐? 세션에 없으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냐? 지금 어디다 저장해놨어요? 세션에다 저장해놓은 거죠. 세션에 있으니까 얘를 찾아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타입은 로그인 부여 타입입니다. 로그인 부여 타입. 아시겠죠? 부여 타입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네임이라고 썼으면 그게 네임처럼 보이지만 얘는 get name. name이라는 변수는 private입니다. private. private이니까 얘를 그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석 처리해 드릴게요. login. 점 쓰시면 네임이라고 쓴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런 얘기인데 로그인으로 저장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뭐였죠? 여기는 로그인 부여객체입니다. 부여객체의 네임이라는 걸 썼는데 get name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출력하자 이런 얘기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이제 아이디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네. 밑에가 아니라 이제 아이디 이렇게 쓴 것은 아이디라고 쓴 것은 로그인 안에 들어와 있는 로그인 부여 객체를 가져와요. 객체 중에서 get id 아이디를 호출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데 걔를 가져다가 출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출력을 한다. 그 회원 등급은 이렇게 달러 로그인.gradename 그레이드 네임이라고 썼는데 그레이드 네임이라고 쓴 거는 이렇게 되죠. 그레이드 네임이라고 쓴 거. 그레이드 네임이라고 쓴 거는 이런 얘기예요. 로그인으로 저장되어 있는 로그인 부여로 가져오죠. 그다음에 그 가져오는 거는 그레이드 네임입니다. 그레이드 네임을 호출해서 그레이드 네임 메소드로 호출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출력을 하자.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로그인이라는 걸 가져와서 로그인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결론은 true 아니면 false를 출력을 하자 이런 뜻이죠.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if 다음에 가로를 갖고 사이에 있는 걸 테스트라고 이해합니다. 되셨나요? 저희가 이제 이거 여기에 있는 if 문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밑으로 써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C땡땡 if라고 쓰면 if라고 쓰고 이제 테스트라고 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씁니다. 블라블라 써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제가 블라블라 하면은 학생들도 블라블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소스로 짜면 이제 if 문장을 만들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 여기다 쓰는 거죠. 블라블라 여기다 쓴 다음에 써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얘가 테스트 다음에 나온 얘기니까 얘가 이제 트루냐 폴스냐 정리를 하면 트루 아니면 폴스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다른 글자가 나오면 안 되고 트루이거나 폴스가 나와서 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면은 여기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게 뭐가 나오지라는 것을 출력을 해볼 수 있어요. 출력을 해보시면 아 이게 뭐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트루 아니면 폴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셔야 되겠죠. 실행시키면 이제 그 여기 서버는 정의를 해놨으니까 컨트롤 F10을 눌러서 그 JSP로 만들었으니까 웹 콘텐츠 아래 JSP로 만들었기 때문에 컨트롤 F10을 누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시킬 수 있죠. 시키고 여기다가 테스트 해서 강제 로그인 시켜놨는데 데이터베이스 안 가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홍길동이고 이렇게 쓴 것도 요거 전부 다 이해객체로 만들어놨습니다. 비어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써가지고 출력이 된다. 소스가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눈에 보기 편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스 확 줄어들고 아시겠죠? 줄어들어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JSTL과 그 다음에 이해객체는 JSP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서버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 JSTL은 라이브러리를 따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